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자동차의 비트 360 현장에 나와 있고요. K7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K7 프리미어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와 함께 외관 디자인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네, 전면에 이 인탈리오 그릴은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적용된 수직의 버티컬 바는 중앙부에서 이 끝쪽으로 갈수록 두께감이 조금씩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릴의 테두리는 크롬 라인으로 적용이 됐는데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일자로 수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하단부가 살짝 이렇게 좀 둥그스름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미소를 띄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뭔가 입술을 앙 담은 듯한 강인한 인상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헤드램프로 가시면 헤드램프의 이 안쪽 LED 디자인도 변화를 했고요. K7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상징적인 느낌을 줬던 Z라인의 이 LED 주간 주행등은 기존에는 약간 완전한 알파벳 Z 형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눈꼬리 쪽이 강조가 됐다면 이번에는 라인을 다듬어서 이렇게 앞머리에 배치가 됐고요. 그릴의 크롬 테두리와 연결이 돼서 연결성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로 보시면 원래 이 아래쪽에 4구의 안개등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감하게 제외가 되고 대형 공기 흡입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좌측과 우측에 크롬 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측면의 경우에는 사실 실루엣이나 이런 캐릭터 라인의 적용이 그렇게 디자인 변화가 크지는 않고요. 대신에 전장이 4,995mm로 25mm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휠의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태양이 이글거리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 모델에서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 기본적인 모델로는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네, 후면부는 또 전면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Z라인의 LED 리어램프가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후면의 차체를 가로지르는 점선 형태의 라이팅 그래픽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야를 딱 한눈에 주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점선 형태가 끝쪽에서 가운데로 갈수록 이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눈에 이렇게 모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크롬 라인 적용됐고요.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이 배기 파이프를 좌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인들, 후면부에 적용된 캐릭터 라인들이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후면부가 힙업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실내는 정말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깔끔해진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제 앞으로 풀컬러 TFT 계기판이 자리를 잡았고 그 옆쪽으로는 12.3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이렇게 또 단독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너비가 굉장히 강조가 된 모습이고 그다음에 대시보드는 이 우드 그레인 소재가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높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옆쪽으로 위치했던 이 송풍구들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하나의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아래쪽으로는 원래 공조 버튼과 기어 노브가 이렇게 2열 구조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형의 구조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인 벤츠와도 살짝 닮아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조 버튼들의 어떤 이렇게 반응성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안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네, 제 손바닥보다 조금 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또 USB 단자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노브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팅어의 기어 노브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좀 특징점으로 뽑을 수가 있는 게 원래 이 K7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켰던 원형의 시계는 이제 과감하게 삭제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 기아 K7 프리미어에는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카투홈 그리고 홈투카 서비스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집안의 어떤 플러그, 조명, 그다음에 에어컨 등의 어떤 가전기기 제어가 가능하고요.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 안에서 뭐 시동 버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조 버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면 자연의 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운전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돕는 그런 기능이 또 탑재가 됐다고 해요. 지금 이 안쪽으로 누르면 안 들어가지는데 제가 이 자연의 소리 테마를 또 몇 가지가 있는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운전 생기 넘치는 숲, 그리고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그리고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가까지 여섯 가지의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2월은 탑승하자마자 제가 와 넓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물론 이 제가 그 BMW 시승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헤드룸은 사실 제 키가 평균 키이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는 편인데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올려본다면 그래도 남성분들이 타시기에도 좀 여유로울 것 같고요. 레그룸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이 전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레그룸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런 시트 자체도 굉장히 푹신푹신한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거의 시트의 너비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폭도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세 분이 타시기에도 무리 없는 수준이고 이 가운데 쪽에서는 똑같이 앞쪽과 똑같이 USB 단자가 두 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준대형 세단에 걸맞게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7 프리미어에는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이 기아차 최초로 또 적용이 됐고요. 3.3 가솔린 엔진은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5 가솔린, 3.0 가솔린, 2.4 하이브리드, 2.2 디젤, 3.0 LPI까지 총 5가지 엔진이 라인업을 이루고 있고요. 가솔린과 디젤 전 모델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특히 3.0 가솔린 모델에는 RMDPS도 적용이 됐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가격은 3,102만원부터 3,829만원, 그리고 디젤 모델은 3,583만원부터 3,790만원까지 책정됐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3,622만원부터 4,045만원, LPI 모델은 3,094만원부터 3,616만원까지 책정됩니다. K7 프리미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엔진, 그리고 각종 편의 사양과 또 첨단 기능이 적용되어서 경쟁력이 높아졌는데요. 라이벌인 현대 그랜저의 또 향후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 그랜저의 어떤 판매량을 넘어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K7 프리미어가 상품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향후에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